떠먹여 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있었던 폼롤러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거북목이나 굽은 등 말린 어깨가 있는 분들은 꼭 따라하세요. 그럼 바로 갈까요? 자,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동작당 30초씩 할 거예요. 상체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두통과 거북목의 주범 후두하근을 풀 거예요. 방법은 먼저 폼롤러를 목 뒤에 놓고 누워주세요. 그 다음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준비 고! 자, 지금 풀고 있는 후두하근 아래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후두하근이 짧아지면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통과 목통증이 흔한 증상이니까요. 거북목과 두통이 있는 분들은 꼭 풀어주세요. 이 근육을 풀 때는 눈을 감는 게 좋은데요. 후두하근은 안구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근육이 짧아지면 눈이 쉽게 피로해질 거예요. 모니터를 많이 보는 분들도 꼭 하세요.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10초간 왼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 거예요.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천천히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 10초간 끄덕끄덕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도 똑같이 끄덕끄덕 해볼까요? 머리가 맑아지죠? 오케이, 그만. 자, 다음 동작은 어깨가 말린 분들이 꼭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방법은 겨드랑이 아래 폼롤러를 두시고요. 윗손으로 머리를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몸을 앞뒤로 돌려주세요. 왼쪽부터 갈게요. 준비, 고! 자, 지금 풀고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어깨가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팔로 가는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팔이 저릴 수 있으니까요.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말린 분들은 꼭 풀어주세요. 시원하시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다음은 앞뒤로 꽉 뭉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 건데요. 15초간 풀 거예요. 먼저 몸을 앞으로 숙여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찾으신 다음 위아래로 천천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자, 숨은 참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뱉으면서 아프더라도 몸에 힘을 쭉 빼주세요. 그 다음 몸을 뒤로 돌려 똑같이 아픈 부분을 찾으시고요.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15초 할게요. 혹시 너무 아프시면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호흡만 하면서 힘을 쭉 빼세요. 시원하시죠? 오케이, 그만. 자, 왼쪽도 했으니 오른쪽도 풀어야죠. 똑같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폼롤러를 두시고요. 윗손은 머리를 잡은 다음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준비, 고! 폼롤러로 근육을 풀어줄 때는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근육에 건강한 피가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순환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그 다음 몸을 앞으로 숙여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찾으실까요? 찾았으면 위아래로 15초간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자, 다음은 뒤로 몸을 돌려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찾으시고요.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저는 폼롤러를 할 때 너무 아프면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웃으세요. 오케이, 그만. 자, 다음은 굽은 등을 쫙 펴주는 동작이에요. 방법은 폼롤러를 날개뼈 사이에 놓으신 다음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을 뒤로 쭉 펴주세요. 30초 갈게요. 준비, 고! 이 운동의 주의사항은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면 안 돼요.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서 해야 굽은 등을 더 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동작은 굽은 등과 말린 어깨가 있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동작인데요. 흉추가 많이 굽은 분들은 거북목도 심해지기 때문에 상체를 교정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또한 동작이 아프지 않고 시원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하세요. 너무 좋죠?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등과 날개뼈를 풀어줄 거예요. 방법은 방금 전 동작에서 엉덩이만 들고 몸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30초 갈까요? 준비, 고! 이 동작을 할 때도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등이 시원하시죠?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15초씩 풀어볼까요? 왼쪽부터 갈게요.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찾은 다음 똑같이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등이 시원하시죠? 15초 하셨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몸을 돌려 가장 아픈 부분을 찾으시고요.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시원하죠?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어깨를 말리게 하는 소흉근 라인을 스트레칭 할 거예요. 방법은 폼롤러를 일자로 두고 그 위에 엉덩이와 머리를 올려놓고 누우세요.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 팔을 니은자로 만드시고요. 양옆으로 팔을 벌려 가슴 부위를 스트레칭 하세요. 30초 할게요. 준비, 고! 이 동작은 평소에 팔이 저린 분들이 하면 좋은데요. 소흉근 아래는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소흉근이 짧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면 팔이 저릴 수 있어요. 그러니 팔이 저린 분들은 꼭 하세요. 가슴이 쫙 펴지는 게 느껴지죠?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30초 했으면 동작을 추가할 건데요. 가슴이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똑같이 30초 할게요. 최대한 손등이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팔이 움직이는 모든 범위에서 소흉근이 스트레칭 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은 이전 동작을 그대로 유지해서 30초간 스트레칭 하세요. 시원하죠?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양 팔꿈치를 펴서 팔을 좌우로 벌려 편안하게 스트레칭 하세요. 똑같이 30초 갈게요. 준비, 고! 말린 어깨가 쭉 펴지는 게 느껴지죠? 가슴 근육이 너무 짧으면 손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웨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시원하죠? 오케이, 그만. 자, 이제 딱 두 동작 남았어요. 이번엔 흉추를 회전하면서 가슴을 펴줄 거예요. 방법은 폼롤러를 머리에 두고 왼쪽 팔이 위로 가도록 누운 다음 윗무릎을 아랫손으로 잡아 골반을 고정하세요. 그 다음 숨을 뱉으면서 윗팔을 뒤로 돌려 가슴을 쫙 펴주세요. 30초 할게요. 준비, 고! 등은 단순히 펴는 동작뿐 아니라 지금처럼 회전 동작을 꼭 하셔야 굽은등이 펴지는데요. 이유는 흉추의 관절이 가슴을 펴는 동작과 회전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교정을 할 때 회전과 펴는 동작을 같이 해야 굽은등 교정에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었다고 생각되면 꼭 하세요.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만.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오른쪽도 가야죠. 파이팅! 준비, 고! 이번엔 오른팔이 위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다음 똑같이 윗무릎을 아랫손으로 잡아 골반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호흡하면서 윗팔을 뒤로 돌려 가슴을 쫙 펴주세요. 너무 시원하죠? 아마 좌우의 회전이 차이가 나실 건데요. 회전이 더 안 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 3, 2, 1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